계곡길 따라 옛 선인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. 청정한 구천동 계곡과 폭포를 볼 수 있는 덕유산의 대표 코스, 향적봉 2코스를 소개합니다. 무주터미널에서 구천동행 버스 탑승 후 30주차장 하차, 덕유산 야영장 매표소로 이동합니다. 덕유산 향적봉 2코스는 총 8.5km, 3시간 소요됩니다. 첫 번째 구간, 구천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인월담 구간으로 총 1.5km, 20분 소요됩니다. 남녀노소 온 가족이 편안하게 탐방할 수 있습니다. 구천동 옛길 따라 걸으면 구천동 계곡의 시원한 소리를 들으며 트레킹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구간, 인월담에서 백년사 구간으로 총 4.5km, 1시간 10분 소요됩니다. 구천동 옛길이 복원되어 옛 선인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명경담, 구천폭포 등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는 코스입니다. 세 번째 구간, 백년사에서 향적봉 구간으로 총 2.5km, 1시간 10분 소요됩니다. 길이는 짧지만 경사가 급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 정상인 향적봉에서는 남쪽으로 지리산, 동쪽으로 가야산, 서쪽에서는 계룡산이 보입니다. 월화탄, 비파담, 구천폭포 등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자전거를 이용한 탐방도 가능한 덕유산 향적봉 2코스로 함께 떠나보세요.